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한국의 그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김해에 유하리에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유적에서 가야 시대의 대형 건물지와 토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예, 가야 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됐다. 그것도 무더기로. 그래서 그 소식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예. 경남 김해시 유하동 158번지 김해 유하리 유적 2구역 1호 건물지다라고 돼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공중에서 봐도 그쵸? 여기는 토기 그 파편들이야. 여기 보면 무슨 뭐 이거 재사용 토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이렇게 그쵸? 보이네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위치가 어딘지 좀 확인해 보려고 구글 지도를 좀 검색해 봤는데, 여러분 여기입니다. 부산하고 가깝죠, 그렇죠? 예, 여기 유하리라고 하는 곳인데, 보면 예,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뭐야? 그냥 아빠의 수족관인 거 보시면 쭉 보면 유하리인데, 제가 볼 때는 공중에서 볼 때는 유적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지금 발굴되고 있는 곳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데 보면, 그쵸? 아니면 이런 데라든지, 그쵸? 여기 무슨 보면 뭐, 이렇게 뭐, 건물 같은 것도, 여기는 뭐 초등학교인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보면 이런 곳입니다. 그쵸? 강이 역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도 혹시 발굴지일지도 모를 것 같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강의 위치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보시면 이렇게. 이게 쭉 해서 김해시에 그쵸? 유하리 여기 좀 이쪽에 예. 서쪽으로 이렇게 있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쵸?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사를 볼게요. 아시아 투데이 기사입니다. 자, 금관 가야의 생활 유적인 김해 유하리 유적의 대형 건물지에서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가야 토기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게 이런 거죠? 토기들이. 그죠? 그래서 11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와 김해시는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서 실시한 유하리 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오는 13일 주민들의 현지청 공개한다. 13일이니까 내일이네요. 그죠? 네. 김해 유하리 유적은 양동리 고분군을 조성한 가야인들의 대규모 추락지다. 현재는 패총의 일부만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패총 조개 무덤이죠. 아주 옛날부터 그죠? 사람이 살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변의 대규모 고분군, 넓게 분포한 패총, 고 김해만을 바라보는 탁월한 조망권을 들어서 구룡 전체가 가야 시대 주거 공간이다.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전그 넓은 뭐 터가 있던데, 아마 계속 파보면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2018년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발굴 조사는 김해시가 의뢰해서 올해 3월부터 한화문물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유하동 하소마을 뒤편 구릉의 8구분능선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언덕 지역에, 그쵸? 그러한 게 있는. 그러니까 조망권이 이렇게 더 확보되는, 그쵸? 김해만을 바라보는, 그쵸? 그런 곳에 추락지가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측하는 거죠. 발굴 결과 건물지 칠동을 비롯해서 구덩이, 도랑, 기둥구멍 등 가야시대의 주거 흔적들이 확인됐으며, 이중 대형의 구덩식 건물지인 2구역 1호 건물지에서는 굽다리 접시, 화로 모양의 그릇 받침, 낫, 도끼, 가락바퀴 등 55점의 유물들이 한꺼번에 출토되었다. 야,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 진짜 생활하던 곳이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죠? 구덩이식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파가지고, 그죠? 땅을 파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 보죠? 야, 그래서 굽다리 접시, 이게 다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화로 모양 그릇 받침, 낫, 도끼 이런 거는, 그죠? 이렇게 뭐 경작을 할 때라든지 도끼 같은 거는 이제 그 난방이 필요한 나무 같은 거 구해올 때. 가락바퀴 같은 거는 이제 뭐 그런 거, 옷 같은 거 지을 때 그런 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물지 중앙의 넓은 나무판지의 흔적 위에는 가야 토기의 대표격인 아가리가 밖으로 꺾인 굽다리 접시, 외절되어 있는, 밖으로 꺾여 있는, 야, 구형 고백. 야, 그래서 굽다리 접시 15점이 5점씩 3열로 나란히 굽혀진 채로, 이게 바로 이건가 보다. 이거 아닌가? 이거 하나, 둘, 셋, 3열로 되어 있는 거, 이거 굽다리 접시인가, 이게?
그런 것 같고요. 이는 무덤 유적이 아닌 생활 유적에서는 처음 확인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덤이 아니라 생활 유적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네요, 진짜. 제사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건물지 역시 특수 용도의 건물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느낌인가 보죠. 그죠? 그죠? 야. 진짜 여기다 구덩이를 파놓고, 그죠?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것 같은데, 3열로 눕혀져 있으면 창고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이게 외벽을 이렇게 해놓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거지를 만들어 놔. 아니면은 제사용 무슨 건물이라든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3열로 나란히 출토됐다는 건 이렇게 정리해서 어딘가에 그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창고나, 그죠? 제사용 건물이나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취락지 분포 범위와 주변 양동리 고분군과의 관계성 입증과 제사 관련 건물지 발견으로 가야시대 생활사 연구보건의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이 주요한 성과이며 유활이 유적의 국가사적 지정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말 그러네요. 또 우리가 항상 무덤이라든지 이런 거 발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활의 어떤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런 게 진짜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추가 학술조사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사적 지정의 추진은 더욱 가속화되는 전망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야 유적이 국가사적으로 즉 승격을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이라고 하네요. 합천의 성산토성, 삼각고분군, 함안 남문외 고분군에 대한 사적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그래서 또 뭐 양산 의령이나 거창 등 가야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의 가야 유적 발굴 조사를 또 진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야 유적이라는 게 참 그쵸. 우리의 근원적인, 그죠? 신라시대 이전에 어떤 그런 근원적인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 아주 뜻깊은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러분,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지식, 맛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